2022년 7월 7일 목요일 USKN 미국 뉴스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케이트 베딩필드 이 백악관 공보국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과 이 불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일자리 호황을 경제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고용시장 호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어떻게든 이 인플레이션 난국을 타개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 해법의 일환으로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상환 부담을 들어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네, 오늘 역시 미국 내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미국 내 한이 밀집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석유업계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경제학 원론을 배우고 오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휘발유값을 인하하라고 촉구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딩필드의 퇴진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 영국 보안국 M15 국장이 사상 첫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서방 산업기술을 훔치고 있다며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중국을 모함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석유를 중국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로 수출하는 데 관여한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번 조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중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예고한 상황에서 중동의 동맹에 대한 선의의 제스처로 보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젯밤 11시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사용될 로켓이 발사됐지만 11초 후에 공중 폭발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폭발물 잔해가 지지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지만 곧바로 진화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폭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 검토위원회를 꾸렸습니다. 7월 7일 한일 밀집 지역 소식은 healthcare.gov가 후원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healthcare.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습니까? healthcare.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healthcare.gov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지난주 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4천 건 늘어난 23만 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용시장 호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5월 상품이나 서비스 등 무역수지 적자가 855억 달러로 전월보다 1.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789억 달러 이후 최소폭의 무역 적자로 올해 들어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수개월간 분유 부족 사태를 겪은 미국에서 당국이 이번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도 해외 업체들이 미국에서 계속 분유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외국 분유 제조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약사도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의 약사를 추가한 데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이 약을 구하기 더 쉬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돼지 심장을 이식받았던 미국 남성이 두 달 만에 사망한 가운데 의료진은 사인을 신부전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뭐? 이거 왜 이렇게 싸? 미주 한인 여행사 오픈 기념 터키 8박 9일 투어 1,699달러에 모십니다. USKM 방송의 협찬으로 최저 가격에 진행되는 이번 터키 투어. 국내선 비행으로도 이동해 편안히 모시는 여행, 한 번의 여행으로 행복도 함께 드립니다. 최소 7상 이상 출발하는 상품, 서둘러 예약하세요. 전화주세요. 13437-3044 13437-3044
최소 2인 이상 출발 가능한 상품 7박 8일 이태리 투어도 진행됩니다. 1,999달러 최저 가격에 제공되는 이태리 투어 전화주세요. 213-437-3044 213-437-3044 떠나자 여행 미주 한인 여행사 USK 트래블과 함께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공화당 때리기에 앞장서오던 민주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몬테나주로 휴가를 떠났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는 대표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몬테나주는 캘리포니아주가 예산을 써서 방문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은 22개 주 가운데 하나라는 점으로 뉴섬 주지사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LA 카운티 북쪽 팜데일 지역에서 총 90정이 넘는 숫자의 고스트건, 즉 유령총이 압수됐습니다. 이 밖에도 대용량 탄창과 1000발이 넘는 탄약 등 대규모 불법 총기들이 발견되면서 총기 난사가 계획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에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던 탑승객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놓치면서 날아든 휴대전화가 8살 여아의 얼굴을 강타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북부 파노라마 시티에서 한 남성이 자동차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13살 소년을 친 후 경찰인 척하며 피해 소년을 납치하려다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납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82살의 노인이 자신의 주택 안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이후 용의자의 차량이 인근 파사데나 타겟 매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타겟 매장의 손님들을 대피시키고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측은 용의자 두 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 타임스는 오늘 젠널 기상학자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강우량이 지난 3년 동안 북가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상 강우량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치는 캘리포니아주 가뭄의 심각성을 그대로 잘 보여준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까지도 10일 후에는 신문과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2세들에게 한국말을 꼭 가르칩시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항상 서지하고 다니다가 영어를 몰라 당황할 때 번호를 누르면 지금 필요한 영어가 나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금 구입하시면 50불 상당 권마테 영어책 한 권도 무료로 드립니다. 한글 문제, 영어 문제 모두 해결합시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팔리팔리레디오.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불법 또는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유령 차량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타주에서 발행돼 기간이 만료된 불법 번호판이나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가짜 임시 번호판 등을 부착하고 다니는 이른바 유령 차량들이 뉴욕시 일대에서 각종 범죄에 활용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올해 들어서만 16,448건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뉴욕 시내 호텔들이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 규제법의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맞서 투숙객들의 총기 휴대를 금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어젯밤 1시간 사이 뉴욕시 각기 다른 세 곳의 장소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브롱스, 브루클린, 퀸즈에서 각각 일어난 사건으로 전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누군가 자전거를 끌고 와 차량 안에다 총기를 쏜 사건들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일 새벽 0시 20분경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퀸즈 베이테라스의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과 소방관 5명 등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뉴욕 워터웨이 페리가 지난 5일부터 노동절인 오는 9월 5일까지 성인 1명 탑승 시 12세 미만 어린이 2명까지 무료 탑승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한국 KT 정식 유통, 한국 무제한 인터넷 심카드 이제 미국에서도 미리 준비해 가실 수 있습니다. 항공기 착륙 후 기내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공항에서 따로 심카드 구매로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 전국 20여 개 대리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부 지역 전화 213-700-3366번 동부 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를 하루 앞두고 이 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낙태 시술소가 끝내 문을 닫았습니다. 미시시피의 유일한 낙태 시술소인 잭슨 여성보건기구는 마지막 시술을 했습니다. 이 시설은 이제 아직 낙태가 합법인 뉴멕시코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지하터널 굴착업체 보링 컴퍼니가 라스베가스 고속터널에 가상화폐 도지코인 결제 옵션을 도입합니다. 유료 전환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1회 이용 요금은 1달러 50센트, 하루 요금은 2달러 50센트이고 이용객은 신용카드와 현금 외에도 도지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존이 3G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4G LTE 휴대전화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는 버라이존이 올해 말 3G 네트워크 서비스를 종료하기 때문으로 3G 기계로는 더 이상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김민경 기자입니다. 러시아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역류돼 재판을 받고 있는 미국 여자 프로농구 스타 브리티니 그라이너가 러시아 법원 제2차 공판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라이너 선수는 이날 모스크바 주임길 시범원에서 열린 2차 공판 심리에서 통역을 통해 혐의를 시인하며 서둘러 입국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마약 물품을 들여올 의도나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2관왕으로 그라이너는 지난 2월 미국에서 2주간 휴가를 보낸 뒤 러시아에서 입국하다 마약 밀반입 혐의로 모스크바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러시아에서 마약 밀수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차 공판에 뒤이은 3차 공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그라이너는 최근 자신의 구출을 호소하는 자필 편지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고 이날 재판 전 주럽 미국 대사관이 그녀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편지를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사기쳐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래퍼가 이를 자랑하는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고 고백해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그는 뮤직비디오에서 자신의 사기 혐의를 얘기하며 자백을 한 셈입니다. 주인공은 33살의 래퍼 폰트렐 안토니오 베인스로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지원되는 실업수당 제도를 이용해 약 92번에 걸쳐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며 약 120만 불에 달하는 신청을 해 실제로 약 70만 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그는 30년의 징역형을 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지아주 엘버트 카운티에 있는 가이드스톤. 이것은 6개의 화강암 판석으로 구성된 기념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탄의 탑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 미스테리를 안고 있던 가운데 어제 새벽 4시경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폭발 장치를 설치하고 동트기 전 폭발을 시켰습니다. 폭발로 인해 4개의 기둥 중 1개가 완전히 부서졌고 상판 일부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1980년에 건립된 조지아 가이드스톤에서는 영어와 한자, 아랍어 등 8개의 언어로 10개의 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에서는 인류가 자연과 영원한 균형을 이루는 5억 명 미만의 숫자를 제한하고 소소한 법률과 쓸모없는 관리들을 피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비석은 건축가 조 펜들리가 설립한 것으로 의뢰자가 세계 종말을 견딘 사람들에게 보내는 지침서라며 건축을 의뢰했다고 전해 더욱더 이목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념비의 기원은 아직도 미스테리에 쌓여 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는 대레초로 알려진 폭풍에 익숙한 지역입니다. 올해 들어 이 폭풍을 벌써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하늘이 온통 녹색으로 변한 건 희귀한 현상이었습니다. 기상학자 피터 로저스는 폭풍이 오기 전이나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햇볕이 공기 중 입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산란하느냐에 따라 희귀한 색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늘의 자줏빛이나 심지어 대낮인데도 완전히 검게 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기상청에 따르면 폭풍이 불기 전 나타나는 녹색 하늘은 강한 우박의 전조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상학자 로저스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경우에도 많은 곳에서 우박이 쏟아지진 않았지만 기상청에서는 곳곳에 우박이 내렸다는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2020년 8월 강력한 대레초로 인해 주택 여러 채가 붕괴되었고 아이오와주와 일리노이주 곳곳에서 전기가 끊겨 25만 명이 고통을 겪었으며 최소 4명이 사망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이자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자신의 뇌신경과학 관련 테크 회사인 뉴럴링크사의 여자 임원과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았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여러 여성으로부터 7명의 자녀를 뒀는데 숨겨놓은 자녀가 2명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머스크의 숨겨놓은 자녀의 존재는 지난 4월 머스크와 뉴럴링크 임원인 시본 질리스가 아이들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공개되면서 드러났습니다. 머스크의 나이는 51세,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여인 질리스는 36세로 둘의 나이 차이는 15살입니다. 두 사람은 작년 11월 쌍둥이를 얻었고 올해 4월 아이들의 이름 변경을 신청, 한 달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두 쌍둥이가 태어난 작년 11월은 머스크가 전 연인이던 캐나다 출신의 팝 가수 그라임스와의 관계에서 대리모를 통해 딸을 출산하기 한 달 전으로 결국 머스크가 그라임스와 살면서 질리스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머스크는 총 9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곧이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 난국,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방교육부는 기존 학자금 지원제도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규정안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또는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또한 미상환 대출 잔고에 대한 이자에도 그 상한선을 씌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에 빗발치는 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학자금 대출자 4,340만 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광범위하게 채무 면제를 승인해야 된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새 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공공부문 근로자 등에게 채무를 완화하게 됩니다. 규정안은 공공서비스 채무탕감 제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특히 졸업하기도 전에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가짜 학위로 사기를 당한 채무자들에게도 그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올해 8월 30일까지로 또 한 번 연장해 주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규정안은 30일 동안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1일 최종 확정됩니다. 또한 그 시행 시기는 이제 내년 7월쯤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0여 년 만에 닥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제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던 소비 호황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도 미국 내 고소득층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제품에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등 소득과 자산에 따른 소비 분절 현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소비 분절로 인해 기업들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각각 겨냥해 값비싼 하이엔드 최고급 제품과 또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특가 제품을 동시에 내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 스팸 통조림을 만드는 홈웰푸드는 코로나19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사상 최고 수준의 스팸 판매고를 기록했고 동시에 샤키텔이라고 불리는 유럽식 고급 수제햄의 판매 또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화장품 회사 에스티로더의 트레이시 트라이브스 재무 책임자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입문 단계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졌다면서 최고가에 속하는 라메르 크림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충성도 역시 여전히 높다고 전했습니다. 고가품을 찾는 사람들,
또 저가품을 찾는 사람들, 이 둘을 겨냥한 마케팅인데요. 미시간대가 지난달 발표한 소비심리지수를 보면 50.2로 1952년 조사를 처음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연간 소득 5만 달러 미만 인구의 한 달 소비는 8%로 하락했지만 오히려 연소득 5만 달러 이상 인구의 소비를 보면 2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 지난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6%나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으로 인해 미국의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이들의 소비 양극화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미 유통재단에서 소비자 조사를 총괄하는 캐서린 칼러는 신문에 고소득층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은 걱정하지만 그렇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년 전 코로나19 방역 제한이 완화되면서 소비 호황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했던 유통업계는 현재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공급망의 교란과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경고까지 나오자 미국 내 소비자들의 우선순위도 달라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 기간 소비가 억제됐던 여행업 등을 중심으로 서서히 미국 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것이라는 기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행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여행 관련 소비 지출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재택근무제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해제하면서 직장인들의 의류 소비 또한 이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유통 애널리스트인 켄 퍼킨스 리테일 매트릭 대표는 여전히 소비자들은 지난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에 중점적으로 돈을 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물가 상승과 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해 미국인들이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조 바이든 대통령 핵심 측근인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이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백악관 베딩필드 공보국장은 가족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임 이유를 밝혔지만 베딩필드 공보국장의 퇴진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 언론 홍보를 책임진 공보국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에 앞서 제인 샤키 전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5월 사임을 하고 MSNBC 방송 진행자로 자리를 옮긴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마이크 그윈 신속대응국장 역시 백악관을 떠났는데요. 자, 이는 바로 최근 바이든 정부의 중간선거 패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인기가 훨씬 더 낮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내 불만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낙태금지 등 긴급한 현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전투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내에서 조 바이든 정부를 향한 불만이 수개월은 아니더라도 수주 이상 계속됐다고 짓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먼머스트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으로서의 바이든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6%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대 최저 지지율로 나타난 것입니다.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비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이 파티게이트 등 각종 거짓말 의혹에 사태 압박에도 버티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마침내 총리직에서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오늘 대국민 연설을 통해 보수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오는 가을 새로운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만 총리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대국민 연설에 앞서 존슨 총리는 보수당 평의원 모인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드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로써 존슨 총리는 2019년 취임한 지 3년이 채 안 된 시점에 불명예 퇴진하는 총리로 남게 됐습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인 브렉시트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 영국 총리 자리에 오르면서 전임자인 테레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계획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의 임기는 2024년 총선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총리 관저에서 그 파티를 묵인했다는 이른바 파티 게이트가 터져나온 데다 최근 성비위로 원내 부총무 자리에서 물러난 크리스토퍼 핀처
보수당 하원의원의 과거 성추문을 존슨 총리가 알고서도 요직에 앉혔다는 논란이 커지자 다시금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됐었는데요. 자, 총리는 처음엔 핀처 의원의 과거 문제를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말을 바꾸면서 거짓말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존슨 총리는 그간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었지만 갈수록 거세지는 사퇴 촉구 목소리에 결국 사임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부터 약 50여 명에 달하는 강료들과 또 같은 당 관계자들의 존슨 총리를 사퇴를 촉구하며 잇따른 사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보수당 측은 총리 신임 재투표 카드로 존슨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자, 이를 위해 192 위원회는 총리 신임 투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까지 나선 것입니다. 영국 규정에 따르면 현재 총리 신임 투표는 이전 투표 통과 후 1년 뒤에나 재투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존슨 총리는 지난달 보수당 하원의원 359명의 신임 투표에서 찬성 211표, 반대 148표를 받아 겨우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편 존슨 총리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자신의 퇴임 일정 관련해 이미 의사를 전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존슨 총리가 새로운 총리가 선출되기 전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내각 인사 수십여 명이 사퇴를 선언했고 보수당 내 존슨 총리의 신뢰가 이미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제뉴스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외교장관들이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에 집결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가뜩이나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신냉전 구도가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는 오늘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그리고 다자주의 강화, 식량, 에너지, 안보 대응 등을 주제로 하는 세션 1, 2가 각각 이틀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개시 이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처음 참석하게 되는 다자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이 더 모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물어 대러시아 제재를 가동 중인 미국 등 서방 국가들 사이에선 러시아를 G20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때문에 이번 회의 기간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의 시위성 행동이 또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가에선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 회의 당시 안톤 살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 발언 때 서방 국가 장관들의 일시에 자리를 뜨는 이른바 보이콧 상황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 라브로프 장관은 외교장관 회의 본회의에서 발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의 참석으로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에선 단체 촬영이 생략됐고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 커뮤니티에도 채택되지 않습니다. 외교장관들 간의 공식 오찬 역시 도시락으로 대체됩니다. 반면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둔하는 모양새를 지어왔던 중국 등의 경우 서방 국가들과는 다른 또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경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계획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도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놓고 양측이 설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대 미국 등 서방 국가 간의 구도가 표면화될 경우 앞으로 한미일 장관회담과 또 한중회담을 모두 계획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안전자산이 달러화가 초강세를 이어가면서 그 파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가 시장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침체 공포의 최대 수혜자로 부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따라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강세를 견인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화가 초강세를 지속하며 유로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다시 말해 미국 관광객들이 유럽을 방문하기는 매우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통화 가치가 하락한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달러로 환산할 때 불가피하게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다시 말해 이는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달러 강세가 지속화될 경우 신흥국들은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며 자금이 유출될 우려 또한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이나 인도 등은 잇따라 금리를 올리며 방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달러 강세는 1970년 이후 모든 주요 시장 붕괴에 그 역할을 했다는 우려와 함께 통화가 안정될 때까지 글로벌 주식시장이 그 의미 있는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7월 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